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근영 이사장께서 코로나 확진이 된 이후로 제가 대신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문을 대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정치 교체와 함께 체제 교체를 염원하시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와 북핵 그리고 남남의 이념 갈등으로 삼중고를 심각하게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치러지는 대한민국의 20대 대선의 어젠다는 새 가치관에 의한 국민 통합과 평화 통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일에 앞서 선결 과제인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남북 통일에 대한 새로운 사회 체제인 구축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향후 저는 이번 대선에서 동서통합을 통한 평화통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과 동시에 영원한 통합 권력을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단연코 이재명 후보라고 확신하면서 재차 지지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후보를 지지하게 된또 다른 큰 이유는 첫째, 유신론의 단념을 갖고 있는 보수가 진보를 포용해야 하는 법이기 때문이며, 둘째, 시대 정신과 함께 저희가 준비해온 정치 교체와 체제 교체에 필요한 새 가치관과 신한 번도 체제의 문제를 흔쾌히 수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체제 교체를 이루게 된다면 늘 우리 삶을 위협해온 5대 갈등과 함께 양극화와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통합과 통일은 민심이자 전심입니다. 3차례 남북 정상회담 이후 당시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80%가 넘었음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핵심 국정 어젠다는 남북 통일과 국민 통합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님께 승리할 수 있도록 많은 유권자님과 애국지사 여러분께 대한민국의 밝아올 미래를 생각하며 적극 지지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